와! 와! 클럽을 이렇게 위로 드시고, 클럽을 눕히지 않고 클럽을 이렇게 돌려서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안고 클럽을 이렇게 돌려서 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지면은 이렇게 던져지는 동작이 없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작은 스윙으로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나간 느낌이야. 네. 클럽 들어서,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야. 자,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네. 한번 쳐보시죠. 그렇지. 아, 잘하셨어요. 그거보다 약간 더 펀치 같이. 네.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던지는 거 없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오면 이렇게 끝나요. 클럽. 이렇게 와서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오면 이렇게 끝나요. 클럽.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았어요. 지금 네. 여기서 저는 항상 타겟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맞았어요.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냥 네. 정면을 보는 느낌으로 네. 근데 지금 약간 힘이 네, 먼저 돌긴 했어요. 여기서 내려서 클럽이 이렇게 와서 네네. 그러면 클럽 공이 밑에 있으면 은 클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렇게 서져요. 네네. 약간 클럽을 던지는 사람한테는 약간 이렇게 페이드를 치는 느낌 그렇죠. 깎여 맞을 것 같은 네.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거기서 클럽만 톱업만 시키면은 오히려 드로우가 날 수도 있습니다. 드로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자, 반스윙으로 멈추기. 그렇죠. 네. 황선명님은 네. 처음에 워밍업을 할 때 이 동작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도 안 그러면 뒤쪽으로 다... 막 네, 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감 잡는 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드릴이 여기서 클럽을 일단 이쪽으로 들어서 클럽을 이렇게 돌려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눕혀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눕혀지게 되면 세워져 있는 네. 상태 눕혀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있으면 그냥 눕혀지지 않고 그 상태예요. 원이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와서 수직으로 들는 느낌이야. 네. 네. 이건 수평으로 내리는데 수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수직으로 내리는데 느낌은 뒤에서 보면은 누워지게 보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데 보면 누워지게 보여. 네. 수직으로 내리는데 보면 누워지게 보여. 네. 이렇게 안 보여. 네. 반대야. 이게 눕히면은 세워지게 보여. 네. 그래서 이렇게 온 게 들어서 다시 수직으로 느낌으로 봤을 때 이 클럽을 이렇게 옆으로 올 수 있죠. 수직으로 와야지 수평으로 와. 네. 그리고 수평으로 통과하면 이렇게 네. 수직이 돼. 그러니까 네. 의도하지 않게 예? 클럽이 네.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쪽에서 보시면 들어서 수직 수평. 그럼 이렇게 피니쉬가 돼요. 네. 그 동작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하프스윙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은 안 그러면 이렇게 던져서 이걸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끝내는 파워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 치실 거예요. 아웃스윙 크게. 자. 오케이? 네.